자, 깨끗한 계곡이. 자, 본 임야가 저기 위치해 있고요. 요 물이 흘러서 저 임야 앞쪽으로 흘러갑니다. 깨끗한 계곡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. 현장부동산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이궁리에 위치한 임야 매매입니다.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자, 지금 눈앞에 보는 요 매물이 오늘의 본 매물인데요. 자, 농림지역이고요. 10,314제곱미터 3,119평형입니다. 10,314제곱미터 3,119평형입니다. 자, 보시다시피 본 매물 앞에 이렇게 도로가 붙어 있고, 그 가운데 보시면 상수도가 지나갔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자,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어이궁리는 소백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 소백산도 있고 유명한 계곡들도 많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제가 뭐 잠시 후에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저 대로변에서 바라보면은 장면이 여기 지형 설명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. 자, 이쪽에 보면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. 계곡도 굉장히 좋으니까요. 그것도 잠시 후에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길 건너편에 있는데요. 요 아래 보면 깨끗한 계곡이 흐르고요. 그리고 밭이 있고 바로 도로, 상수도가 있습니다. 바로 요 부분이 본 임야인데요. 보시다시피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자, 요쪽 면에 관리동이나 이런 거 놓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. 자, 전반적으로 도로가 붙어 있고, 그리고 바로 본 임야입니다. 자, 보셨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계곡이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도로가 임야에 전반적으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좋고요. 요즘 많이들 산림 경영체 운영하시려고 많이들 하시는데요. 여기 관리동 놀 위치로는 요 부분이 놓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관리동 차 지적도 첨부해 드렸습니다. 놓을 수 있는 데가 한 두 군데로 판단되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여기, 바로 여기. 여기는 그나마
여기 포크는 좀 닦아서 한 덩은 충분히 넣을 수 있어 보입니다.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탄하게 요 부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진입해서 요 부분 여기에 관리동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한 군데 더 산 중턱 쪽에 한 군데 더 놓을 만한 게 있습니다. 거기는 제가 지적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. 그렇게 가고 놓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. 자, 여기 보시다시피 땅 바로 앞에 도로에 상수도가 지나갔습니다. 강역 상수도가 지나갔으니까요. 나중에 관리동 연결해서 상수도 연결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본토지 앞에 바로 도로, 그리고 상수도, 그리고 계곡이 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지내시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고, 여기가 북향이라서 북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재나 삼산 같은 거 농사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약재에 이렇게 햇볕이 안 드는 걸 또 위주로 심어야 될 약재들 중에는 아주 북향산을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. 그런 점에는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. 자, 여기 도로 아래로 보시다시피 이쪽 면 이렇게 계곡이 굉장히 좋습니다. 계곡이 좋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또 여기 보시면 경계면이 여기로 판단됩니다. 저희가 한번 뒤돌아서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제가 걸어온 길인데요. 자, 걸어온 길이고 요 인야가 오늘의 봄 메뉴입니다. 자, 건너편 바로 요 부분에 조금 쓸만한 것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자, 여기 요 부분에 관리동 놓으면 좀 운영하기 좋지 않을까 판단되고요. 자, 여기 경계면 인야가 너무 가까이 지금 들어오는데 보시다시피 소나무도 많이 심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지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저렴한 인야에 힐링 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. 감사합니다.